대형마트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탄력 반나인데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10대 국민 제안 온라인 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수를 차지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3년 됐네요. 벌써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도입이 된지 네. 이 의무휴업 폐지 이루어질지 이목집중되고 있거든요. 일단 뭐 국민제안이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때는 이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가 있었잖아요. 이 제도 폐지하고 국민과 소통 범위를 넓히겠다 해서 지금 만든 제도인데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의무휴업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찬성한다 좋아요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일단 이 관련 법안 좀 말씀을 드리면 전통시장 살리고 소상공인 보호하자 이런 취지로 제정이 됐었죠.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이게 지금 13년 만에 시행된 지 13년 만에 개정이 이루어질지 초미의 관심사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통업계 당연히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환영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반발이 상당히 큰 상황이에요. 일단 지금 2010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죠. 그리고 매월 2회가량은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저희 동네에 있는 대형마트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은 무조건 쉬거든요. 네. 휴무일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보면 전통시장이 있는 인근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목소리가 나왔던 게 실제로 소상공인을 보호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목소리가 크다는 거죠. 소상공인 보호 효과는 없고 대형마트 영업자유 침해한다라는 지적이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불거져 왔던 건데 거기에 이제 지금 국민 제안 상위에 랭크되면서 지금 뭐 불씨가 당겨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이 법안 자체가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게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코로나19를 중심으로 대형마트를 직접 찾는 분들도 많이 준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것보다 또 요즘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온라인 배송 시스템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재래시장 또는 뭐 전통시장 보호하고 소상공인 보호하자고 이 지금 법안을 13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의 실효성 떨어지고 있다라는 목소리를 하고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은 그래도 보호할 만한 법적 장치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법이 왜 시행되게 되었는지도 살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의무휴업 시작점은 어떻게 시작된 거죠? 일단 왜 시작됐냐면 1990년대로 좀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0년대 대형마트가 많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막 생겨나기 시작할 때였는데 그때는 정부가 대형마트를 장려하다시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도 지금도 인플레가 굉장히 심한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지만 당시에도 인플레가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심한 시기에는 정부가 물가를 잡는 물가 잡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놓잖아요. 그 일환으로 본 거죠. 그래서 대형마트 정책을 굉장히 그러니까 대형마트를 각 기업마다 많이 이 산업에 뛰어들게 어떤 요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 지원 그러니까 대형마트를 만들겠다라고 지원한 기업들에게는 행정적인 지원도 이루어졌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형마트가 많이 생겨났고요. 그런데 이제 과도한 차입금으로 뭐 점포가 계속 늘기 시작하면서 문 닫는 점포들도 생겨났고 또 중요한 게 98년에 또 이 IMF가 네.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외환위기를 기회 삼아서 이 원화 가치가 낮아진 틈에 외국계 대형마트들이 막 속속 입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국계 대형마트가 국내 대형마트와 차별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러니까 국내 대형마트가 뭔가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농축수산물 강화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국계 할인 매장보다는 우리 마트들이 이 농수산물 분야를 집중 공략하게 된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눈을 감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 대형마트는 굉장히 급성장하게 됐고요. 전통시장은 많은 소비자들을 빼앗기게 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 들어서 소상공인들이 전통시장, 재래시장 보호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2012년 봄 이제 전국 각지에서 상생 조례안을 공포하게 되면서 대형마트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월 2회
의무적으로 휴무일을 정하게 됐는데 이 휴무일이 평일은 거의 없어요. 네. 거의 뭐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인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때 소비자들이 많이 대형마트를 찾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의 발걸음을 전통시장, 재래시장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지자체들이 가급적이면 주말을 이제 휴무일로 정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냈던 건데 중요한 건 사실 결론적으로 대형마트를 찾는 걸 보면 저부터도 사실 일부러 주말에 찾는다기보다 뭔가 물품들이 많이 떨어져서 한꺼번에 시장을 가야 되겠다, 마트를 가야 되겠다 할 때 대형마트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무휴업일이 있으면 이 의무휴업일이 아닌 다른 날 찾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의도적으로 의무휴업일을 정한 것 자체가 어떤 탁상행정에 기인한 것이지 소상공인에게 특별하게 또 전통시장에 특별히 도움을 주는 정책이 아니다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무휴업 폐지와는 또 별도로요. 공정위에서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려줬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변호관님? 일단 지금 뭐 새벽 배송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쿠팡이랑 마켓컬리는 사실 새벽 배송 때문에 굉장히 아주 빠른 속도로 급성장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대형마트들이 만약에 의무 휴일제 폐지를 하게 되면 우리도 온라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규제 완화까지 이어지기에는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법 개정에 여야가 합의를 해줄지가 의문인 겁니다. 뭐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이 대형마트 의무 휴무제와 관련해서 대형마트 규제를 좀 완화해줘야 된다. 취지를 담고 있는 법안들이 발의가 되기는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왜 그러냐면 찬성하는 국민들도 많지만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게 사실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대형마트에 대한 새벽 배송 허용 검토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는 있는데 새벽 배송 허용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로서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벽 배송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소비자를 위해선 반길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서 온라인 시장이 계속 급성장하게 되면 오프라인 시장은 사실 저는 뭐 대형마트 또 이 전 통시장 모두 다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반대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새벽 배송과 관련해서 저는 한 번도 이용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용하는 분들이 많긴 한데 지금 이용자들이 계속 급증하면서 이 새벽 배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택배기사님들의 사망사고 소식도 계속 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공정위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이 새벽 배송 허용 유무를 전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관련해서 이 택배기사분들의 처우까지 검토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 문제까지 해결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형마트들의 새벽 배송까지 지금 허용하는 부분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건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 부분은 전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이 새벽 배송을 허용함으로써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과로사 문제까지 지적해주셔서 굉장히 유의미한 지적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새벽 배송 사실 굉장히 편리하게 자주 이용하는데 평론가님 지적해주신 것처럼 이 온라인 시장이 자꾸 이렇게 커지면은 네. 정말 오프라인 상권이 정말 무너질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우려도 되기 때문에 좀 상생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소비자들의 좀 의도, 니즈를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에 좀 맞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의무휴업 폐지 기대감에 관련 유통주도 좀 주식이 들썩이고 있다면서요? 사실 뭐 마트와 같은 이 유통주들 주식시장 상당히 뭐 불투명했죠.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것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월급 또 아이들 성적 빼고는 모든 게 다 올라간다라는 볼멘 소리가 지금 여기저기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온라인 커머스 경쟁, 뭐 출혈이 상당히 출혈 경쟁도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주가 부침이 심했는데 지금 관련해서 의무 휴무제 폐지에 관련해서 찬성하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유통업계에서는 지난 며칠 동안 이 주가가 조금 들썩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통주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업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의무 휴업이 폐지가 되면 특히 지금 의무 휴무일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말이에요. 근데 네. 주말이면 아무래도 평일보다는 이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틀 동안 쉬었던 것 이걸 충분히 이 어떤 폐지가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 상황이 이전보다 호전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익 개선 효과가 상당히 클 거다 이 증권업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일각에서는 낙관하기 어렵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법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하루아침에 법 개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간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투표 10개 중에 상위 3개 안에 랭크가 돼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3개 안에 랭크가 되지 못하면 이게 반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난관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뭐 지금 사실 이 유통업계는 반색하고 주식시장도 뭔가 반등한 그런 기미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계속 유지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께서 지금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국정운영에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는 그 상위 3건 안에 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가 포함되면 상인들 반발도 있지 않을까요, 평론가님? 아, 사실 이게 지금 이미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개 중에 3개 안에 랭크가 되면 추진하겠다. 정부의 입장은 이렇기 때문에 사실 정부도 난감할 겁니다. 왜냐하면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집권 초기에 목소리를 냈는데 반발이 크기 때문에 저희는 후퇴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뭐 소상공인 이 연합회들 여러 연합회들에서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상생 협의 대상인데 이 법안 자체 상생하기 위해서 그동안 시행이 됐던 법안인데 이걸 폐지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라는 취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부가 앞서서 도움을 줘야지 이건 지금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그런 목소리다라는 비판은 계속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위 3개 안에 안건에 이 안건이 포함이 된다면 이 반발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평론가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 정말 상생해야 돼요. 상생할 수 있는 좀 뾰족한 해법 없을까요? 아, 제가 정말 이 질문과 관련해서 굉장히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뾰족한 해법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일단은 지금 사실 뭐 대기업 같은 경우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변화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소비자의 니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전통시장,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못하죠. 근데 중요한 건 소비자의 심리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그렇죠. 2022년이라는 게 무조건 상생을 위해서 대형마트 또는 뭐 온라인 시장 이용하지 말고 오프라인에 있는 전통시장 찾아가세요라고 한들 발걸음이 쉽게 옮겨지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통시장에서 또 영업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분들도 지금 2022년이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어느 정도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온라인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출혈 없이 지금의 빠르게 변하고 있는 소비자의 만족도를 끌어올리기는 사실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소상공인분들이 2022년도의 트렌드에 조금은 민감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형마트와 결국 이런 소상공인분들 재래시장 상생하기 위해서는요. 어느 한쪽을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다른 분들이 이제 이쪽을 가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우리 소상공인분들 재래시장만의 장점을 좀 더 강화하시는 쪽으로 정책을 펴서 이 저절로 발걸음이 좀 재래시장으로 향할 수 있도록 뭔가 유인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지 부디 이제 모든 분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정해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